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안성시 고개면 동평리에 있는 OK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OK 부동산에서 또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연구소에서 용인시와 안성시 땅을 집중 연구 분석을 하면서 오늘은 OK 부동산 앞에서 보게면 동평리죠. 그래서 북가인리를 통해서 용인시 경계를 넘어서서 57번 도로를 타고 그리고 용인 SK 하이닉스까지 주변에 개발되는 모습을 직접 현장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OK 부동산에서 앞으로 해서 57번 도로를 타고 갈 수 있도록 가면서 주변에 개발되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직접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왼쪽에 보이는 도로가 이게 바로 325번 도로입니다. 325번 도로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개발이 될 것 같은데, 현재 이 도로는요, 4차선 도로가 100% 확장이 되긴 하는데, 아직까지 토지용 계획상에 4차선이 확정 발표는 안 돼 있으니까 이건 참조를 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주변 도로의 시세 가격입니다. 자, 양쪽에 논과 밭이 있는데 이게 농림지역의 농업 보호구역이 전부입니다. 평당 가격이 200에서 250만원 호가하고 있고, 저 우측에 원룸을 짓다가 말은 그런 사업장도 있는데, 주위에 듣는 말에 의하면은 뭐 부도가 났다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 주변 지역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개발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면서, 자, 여기가 이제 325번 도로를 타고 쭉 올라오다 보면은요, 자, 왼쪽으로 가면은 이제 고삼 호수길이 나오고, 자, 여기가 유명한 SK 이제 주유소 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주변 지역이 앞으로 굉장히 개발에 이슈가 있으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투자 관심이 있는 지역인데, 자, 여기가 바로 이제 주유소가 있는 SK 주유소가 있는 삼거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325번 도로를 타고, 자, 이 주변 지역을 한번 잘 한번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은 향후 부동산 투자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앞에 보시는 도로에 보시면은 여기가 앞으로 번화가 될 것 같으니까 부동산하고, 자, 여기 GS25라든지 편의점들이 지금 속속 들어오고 있고요. 아침 새벽서부터 많은 이런 덤프트럭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볼 때에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바로 이 325번 도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SK 하이닉스 영향으로서 왼쪽에 보시면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공사하는 모습이 바로 원룸을 짓는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SK 하이닉스의 개발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원룸 지역이 이 주변 지역에도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 가고 있는 57번 도로의 원산면사무소 주변에 주거지역이 많이 있는데, 그 주거지의 땅값이 500에서 800을 넘게 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변 지역으로 오셔가지고 건축하시는 분들이 아마 건물을 지을 걸로 저는. 자, 저기 왼쪽에 보시면은 지금 벚꽃이 만개해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은 오른쪽으로 가면은 골프존 카운티와, 자, 그 다음에 안성에 천주교 공원묘지가 있는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삼중면으로 들어가는 거리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57번 도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325번 도로를 지나서 57번 도로에 진입을 하면, 자, 여기에 이제 이게 경계가 나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경기도 안성시. 어서 오십시오. 사람 중심 새로운 용인.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용인이어가지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정확한 행정구역이 원산면 목신리입니다. 자, 목신리를 지나서 중릉리를 지나서 그리고 고당리를 지나서 원산면 사무소까지 갈 예정인데,
자, 양쪽에 벚꽃이 지금 쭉 피어져 있는 모습을 보이고요. 자, 이 57번 도로가 이제 SK하이닉스가 개발이 시작된다고 한다면은 엄청난 지금 교통의 혼란이 올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대책 없이 한다는 것이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SK하이닉스 이제 조만간에 착공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착공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몇 년 동안은 이 도로가 이 57번 도로가 엄청나게 차량 통행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이 도로에 대해 토지용계획확인원에 아직까지 그런 빨간 선을 그어놓지 않고 있다는 그런 안타까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서 자 57번 도로 현재 지금 목신리를 지나서 이제 중릉리 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이 주변 지역에 여러분들이 땅값이 또 궁금해할 겁니다. 그래서 이 2차선 도로변이 앞으로 4차선이 될 것은 기정사실인데 이쪽 도로변에 이제 농업보호구역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개육관리지역도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이는 이 개육관리지역 땅이 작년에 328만원에 팔렸던 평당 가격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주변 지역의 개육관리지역은 300만원 정도를 호가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땅값은 뭐 일정치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가격은 상승할 걸로 상승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가격이 상승을 할 것이냐 그게 또 관심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구봉마을 99개의 봉우리가 있는 구봉마을이고 자 이 57번 도로를 타고 지금 여러분들은 안성시 보게면 동평리에서 북가인열을 거쳐서 그리고 지금 용인시 원산면의 중릉리와 목신리와 중릉리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이쪽 주변 좌우 주변도 앞으로 SK하이닉스의 발전으로 인해서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쭉 보시면은요. 자 여기에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우리 그 코미디언 김미화라고 있습니다. 일자 눈썹으로 유명하죠. 거기가 원래의 호미카페라고 있었는데 지금은 루켈이라는 카페로 바뀌면서 또 김미화 마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기 앞에 이제 보이는데 김미화 마을은 이쪽에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지는 않겠지만은 주변 소문에 의하면은 이쪽 주변에 땅을 사가지고 부자가 됐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자 그것은 정확한 진상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자 오른쪽에 보이는 자 저게 그 컨테이너가 있는 카페 홈이 있는데 홈이 뒤에 저기 집이 보입니다. 2층 큰 2층 집이 보이는데 저게 바로 그 김미화의 루케란 카페고 자 여기 김미화 마을 저기 보이네요. 그 김미화 마을이라는 간판도 보이고 자 여기가 그 유명한 전에 태형 골프장이 있는데 지금은 블루원이라는 골프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 주변이 좌우를 잘 보시면은 앞으로 SK 하이닉스 영향으로 인해서 도로가 확장됨과 동시에 주변 지역이 굉장하게 활발히 개발의 속도를 내면서 개발의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으며 자 여기 지금 57번 도로를 타고 우리는 원산면사무소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그 유명한 동양고속 차량 정비 사업소인데 바로 여기입니다. 용인 신진 중장비 교육이라는 여기입니다. 여기가 종전에는 학교였었어요. 여기까지가 맨 처음에 그 SK 하이닉스 그 135만 평의 범위에 여기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갔었는데 이 지역 주민들이 재척 해서 빼달라고 해가지고 제외시켜달라고 해서 여기가 이제 빠지고요. 여기 빠지고 그래서 여기 왼쪽 오른쪽에 있는 이런 땅값은 엄청난 가격 상승이 올 거 있고 지주도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땅을 전혀 팔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135만 평 중에
10만 평 정도가 빠져가지고 지금 126만 평이 그 개발이 되는데, 자, 여기 앞에 보시면은, 자, 왼쪽에 보시면 짬뽕도 있고요. 이마트 24 편의점도 있는데, 우리가 중심적으로 봐야 될 것은 바로 여기입니다. 중릉리 보건소입니다. 중릉리 보건소.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수용이 이제 좀. 그러니까 결국은 중릉 보건소. 여기서부터는 이제 SK하이닉스 126만 평. 아까 재척되는 늘을 좀 빼고요. 126만 평이 여기서부터 이제. 그래서 지금 좌우로, 특히 우측에 저기 산 밑으로는 전부가 SK하이닉스가 수용이 돼가지고 앞으로 이제 개발이 된다는 겁니다. 네 개의 펩과 그리고 소부장이라고 하는 소제품 장비, 50여 개의 협력업체가 들어오는 것이 바로 좌우로 지금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이제 SK하이닉스에서 별도로 도로를 이제 내면서 확장을 하면서 아주 이 주변 지역은 이제 천지개벽이라 할까요? 그래서 앞으로 엄청난 개발이 될 지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57번 도로를 타고 용인축구센터를 거쳐서 원산 면사무소로 갈 예정인데, 자, 여기에 보시면은 차를 앞으로 추월을 해버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차고와 앞에 트럭이 계속적으로 지금 여러분들 시야에 가려서 저기였는데, 자, 직진을 하셔서, 자, 여기가 바로 그, 자, 저 왼쪽에 보시면은요, 고압선들이 엄청나게, 마징거 Z라는 고압선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고압선이 이제 이쪽으로 해서 쌍질이 변전소에서 지하로 지중화 시켜가지고 고압선이 이쪽으로 전기가 온다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여기가 바로 오른쪽이 용인 축구센터입니다. 그래서 이 축구센터는 여기 바로 오른쪽이죠. 용인시 축구센터 간판이 보이고 있는데, 여기 축구센터는 지금 보상도 다 끝나고 엊그저께 전부가 지금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여기에 착공식이 들어가면서 아마 용인 축구센터에서 조만간에 착공식을 하면서 이제 여기 용인 축구센터를 위주로 해서 126만 평이 개발될 것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원산 면사무소 행정구역이 가까워지면서 현수막들이 엄청나게 붙어 있습니다. 현수막들이 좌우로 여러분들 SK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을 중지하라, 뭐 이런 현수막은 물론이거니와, 자, 벚꽃이 피어 있는데 옆에 이런 현수막들이 아직까지 질비하게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보시면서 판단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3층 건물에 그 옥상에 포크레인이 한 대가 있는 이색적인 풍경도 보입니다만은, 자, 왼쪽도 전부 수용이고요. 오른쪽도 전부 수용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왼쪽으로 가면은 이게 어디냐면은 세종서울간 고속도로의 원삼IC, 얘가 왼쪽으로 가면 되고요. 이런 옆에 있는 주유소도 전부가 수용이 되면서 앞으로 전부 다 헐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걸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좌회전을 넣으시면은 이제 원삼 면사무소 쪽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그 유명한 그 원삼 초등학교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지원시설 용지가 들어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2주자 택지라든지 상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서는데, 자, 우리는 지금 원삼 초등학교 앞으로 가면서, 나름대로 벚꽃이 아직 만개는 하지 않았지만, 벚꽃이 피어 있는 이 모습, 여러분들 눈여겨보시고, 자, 여기 왼쪽은 전부 수용이고, 오른쪽도 전부 수용입니다. 저기 앞에 원삼 초등학교 앞에까지 전부 수용이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보시면은 원삼 초등학교가 우측에 있는데, 요 원삼 초등학교 뒤에서부터는 수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뒤쪽 오른쪽 왼쪽 이쪽은
전부 수용이 되면서 이쪽이 아마 천지개벽이 될 것이라는 것은 아마 기정사실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으로 가시다가 이제 좌측으로 가지고 원삼 농협 쪽으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자, 현수막도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앞으로 엄청난 개발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두시면서 자, 여기 보시면은 좌우로 현수막을 한번 보십시오.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는 모습이 그리고 원삼 면사무소 앞에서 한번 직접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하고요. 현수막이 계속 붙어 있고 어느 정도 벚꽃이 많이 피어 있습니다. 오른쪽은 수용이 아니고요. 왼쪽 여기까지가 SK하이닉스 수용 지역이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서 자, 여기가 바로 이제 오른쪽이 원삼 면사무소입니다. 원삼 면사무소고 여기서 좌회전을 넣으시면은 이제 그 원삼 농협으로 들어가는데 앞으로 이 거리가 굉장히 번화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성시 보계면 동평리 OK 부동산에서 원삼 면사무소 그리고 원삼 면사무소 앞에 있는 상업지역까지 또 원삼 농협까지 여러분들을 생생한 라이브로 방송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촬영해서 드릴 수 있으니까 부동산 투자에 참조를 하시고 원삼면과 용인과 또 안성의 토지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를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성심껏 여러분들에게 안내해줄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